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요즘 인기를 끄는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병영 생활은 그 훈훈함 때문에 가슴이 찡한 때도 있는데요. 뉴스에서 들려오는 병영 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함 때문에 가슴을 썰렁하게 만듭니다. 지난 4월 한 병사가 음식을 먹다가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망 한 달 전부터 선임병들의 끔찍한 가혹행위가 계속 있었습니다. 치약 한 통 먹이기, 잠 안 재우고 기마 자세 서기, 성적 수치심 주기, 신기하다며 계속 때리기.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런 가혹행위들은 모두 육군 28사단 소속 윤일병이 사망 전날까지 매일같이 당한 일들이었습니다. 군수사단국은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모 병장 등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살인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의 인권침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8월 1일 금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칼럼니스트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이미 100일이 훌쩍 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네. 아, 더군다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서 이 세월호 특별법이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특별법 제정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줘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면에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를 추천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협상 초기에 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자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여기서 한 발짝 물러나 일단 특검으로 어느 정도 절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야 간의 이 추천권을 두고 이견만 보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새누리당이 거론하고 있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거 있죠. 네네. 그거 어떤 겁니까? 네, 올해 초에 상설특검법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시행에 들어갔죠. 네네. 네. 이 법에 따르면 국회에 설치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네.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위의 구성을 보면 법무부 차관, 법원 행정처 차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장, 네. 마지막으로 국회 추천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당시 2월에 상설특검법이 통과됐지만 야당 내부에서조차 추천위가 여당 쪽 인사들의 과반수를 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판하고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야당이 진상조사위원회에 추천권을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여야가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아주 중립적인 되죠? 인사를 뽑아가지고 네. 타입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립적인 네. 인사가 보기에 네. 따라 다 달라서. 미국에서도 이제 네. 큰 사건 이후에 네, 네. 그렇게 이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 네, 네. 네, 세월호 국정조사는 또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4주에 예정됐던 청문회는 일단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 청문회 역시 증인 협상 문제에 걸려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고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을 밝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그리고 현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냈던 유정복 인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김기춘 실장이
기관 보고 증인으로 출석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고 부속 비서관의 청문회 증인 출석은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누리당 한 고위 당직자는요. 한 언론에 대해서 선거 이후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고 당분간 아무것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려나 봅니다. 네. 아무튼 4일부터 청문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상 무산이 됐죠. 네.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쪽 소식을 알려주시죠. 어떻습니까? 새 지도부 언제 어떻게 정한답니까? 네. 오늘 국회에서요. 상임 고문단들이 비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단 내년 1월이나 3월 중에 전당대회를 여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당원상으로 보면요. 당대표가 궐이됐을 때 2개월 이내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지만 앞으로 국정감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 전당대회는 예정대로라면 내년 3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비대위 활동기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내년 1월이나 2월로 앞당겨서 실시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선 대표 대행은요. 오늘 오후에는 중진 의원들과 비상회의를 가질 예정이고요. 내일부터는 재선 초선 의원들을 잇따 따라 만나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청와대 소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 대통령 휴가 중이죠? 네네. 다음 주에는 업무에 복귀합니까? 네. 복귀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경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요. 처음으로 원래 경제정책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서요. 매달 1일 브리핑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종범 수석에 따르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달 중순부터 무역투자진흥회의 그리고 규제개혁장관회의 등 잇따라 경제 현안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요즘 돈 풀기, 부동산 풀기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확장적인 거시 정책을 골자로 하는 경제 운용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서요. 이달 6일에는 가계소득 증대 세제 등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요. 정책 금융 확대를 위한 8조 4천억 원 규모의 기금 증액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북한이 미국의 사드 그러니까 고고도 미사일 방어망이죠. 네네.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연일 비난을 가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몇 월부터였죠? 6월부터인가요? 그때부터 아주 자주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또다시 논평을 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낸 건데요. 미국의 사드미사일은 러시아가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는 미국 국무부의 입장을 거론하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설은 주변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명백한 기만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미국이 남조선에 고고도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것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라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6월 스케프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은요. 사드의 한국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우리 정부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중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장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부 또다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포천 빌라 그 공동 변사 사건. 네. 이제 그 유력한 용의자죠. 50대 여성이 검거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답니까? 좀 그 내용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신이 발견된 지는 3일 만이고요. 예. 이 여성이 잠적한 지는 2일 만에 오늘 체포가 됐습니다. 경기 포천 경찰서는요. 남편 박모 씨 그리고 내연남을 살해한 뒤 이들의 시신을 자신의 집에 있는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씨를 검거해서 조사 중입니다. 일단 그 내연남은 한국인이고요.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이모 씨, 50세의 이모 씨로 밝혀진 상황입니다. 지금 이 씨는 내연남은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돈을 요구해서 단독으로 살해했고 남편은 자연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어떤 것까지가 진실인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예, 오늘부터 주말 내내 여름 휴가로 주말 고속도로 혼잡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도 고속도로 이동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 여름 휴가철 음주교통사고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곳곳으로 간선도로 교통량도 많지만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일교와 녹천교 사이 3차로에 사고 나서 불편하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난지도와 가양대교 사이에 사고 나서 부근으로 어렵게 지납니다. 현재 309번 지방도로 의왕
중앙터널과 하계분기점 구간 4차로와 판교 진출로 부근에 걸쳐 정체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의 정체가 심해서 그런데요.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판교에서 청계터널, 평촌에서 수리터널, 조남에서 도리분기점, 시흥에서 송내, 고양 일대, 통일로, 성남 요금소에서 판교분기점까지 이렇게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정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이틀 전에 포천의 한 빌라에서 고무통 안에 담긴 시신 두 구가 발견되었는데요. 더 큰 충격을 안긴 것은 집을 홀로 지키고 있던 8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용의자로 지목이 된 아이의 엄마가 오늘 오전에 검거가 되었는데요. 죽은 살아온 자신의 남편이고 애인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정말 무엇일까요? 범죄심리 전문가이시죠. 이웅혁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용의자라는 50대 여성 말이죠. 이 저 애인을 살해한 것은 시인했는데 남편은 자연사라고 진술을 했다죠. 이거 이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네. 그 일단 뭐 진술의 신빙성이 좀 의심이 되죠. 먼저 살해했다라고 하는 그 애인을 예. 그렇게 하게 된 그 동기 자체도 사실 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다투어서 살해했다. 이것도 좀 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애인이 20대라면서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치정 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네. 특히 남편에 있어서는 지금 자연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것이 직접 단독 범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네. 상대방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그 비난을 좀 줄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심적 동기가 아닌가 추정이 되는 거죠. 즉 A는 내가 살해했지만 네. 지금 어쨌든 그 남편은 내가 살해한 것은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아, 그런데 어떻게 했기에 그 여자 한 사람이 남성 두 사람을 잇따라 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 참 상상하기가 네,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인데. 네, 뭐 쉽지는 않은 거지만 지금 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여성이 키는 작지만 상당히 뭐 몸무게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예. 그렇다라고 해도 사실 여성 1인이 하기에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혹시 지금 범인 은닉 도피죄로 예. 즉 이 여성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그 스리랭카인 예. 또 여러 가지 지금 연인 관계 비슷하게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예. 혹시 이와 같은 어떤 다른 외국인의 조력을 받아서 네. 여러 가지 행동을 분담을 해서 살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그 애인이라는 사람이 한때고 외국인으로 알려졌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발표된 걸 보면 한국인이다. 이렇게 나 보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그 부분이 예. 그 이모 여성이 조금 횡설수설하는 면이 있어서 예, 예. 심지어 그 아들의 이름과 어떤 뭐 장소라든가 이것을 또 잘 기억을 하지 못한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네 어쨌든 이 외국 남성과 상당한 어떤 사회적 관계가 평상시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용의자 이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 저 뭔지 모를 큰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네네. 얘기한 것까지만 좀 알려져 있죠. 네. 예. 그 일반적으로 그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잘 아는 사이에서 소위 그 표현적 동기. 예. 뭐 감정이죠. 예를 들면 순간적인 어떤 분노라든가 내가 어떤 모멸감을 느꼈다라든가 어떤 조절하지 못하는 어떤 화, 시감 뭐 이런 것으로 생기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약 70%의 살인사건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네. 지금 설명하는 것과 같이 어떤 사소한 일로 다투어서 살해까지 이르렀다. 이것도 뭐 타당한 설명이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참 더군다나 이 현장에서 도망을 쳤는데 그 시신 두 구를 그렇게 고무통 속에 방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사체로 옮겼다는 걸까요? 옮겼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그 이 모 여인이 예. 처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범행의 착수에서부터 실행, 그 다음에 어떤 도피라든가 사체 은닉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했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여러 가지 정서적 갈등이나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촉발 요인이 발동을 하고 그래서 네. 일단 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행동 자체는 본인이 뭐 어떻게 처치를 못하는 네. 그래서 일단은 도망가고 보자라고 하는 식의 행위였기 네. 때문에 네. 그 김장통 같은 커다란 고무통 안에 일단은 그대로 방치하고 네. 자리를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고무통에 이 집어넣는 과정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쨌든 사체가 이제 두 구고요. 예. 그 먼저 밑에 있던 것이 지금 그 남편의 것으로 예. 지금 밑에 있던 게 남편의 시신이라고 그러고 네. 위에 놓여 있는 게 그 애인의 시신인 거죠. 네, 네 그렇게 이제 밝혀져 있고요. 예. 근데 그 부패 정도를 보면은 위에 있는 그 애인의 시신이 더 부패 정도가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패 사체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어떤 공기가 좀 소통이 돼야 더 빨리 발전되기 때문에 네. 그 밑에서는 공기 자체가 상당히 적었던 것 같고 네. 위에서는 공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부패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 다만 이제 넣는 순서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편의 사체를 이제 먼저 넣을 확률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아. 예 사망 순서는 어쨌든 남편이 먼저 그 다음에 이 애인 것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집안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통상 이제 이것이 그 아동 학대라고 하는 예. 아동 방임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예. 그 일부 뭐 시각에 의하면 이것이 어떤 뭐 저장 강박증이 아니냐. 네. 아까 얘기하면 쓰레기라든가 뭐 예. 기타 필요 없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더미 속에서 뭐 생활을 한다. 그런데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위 그 뇌 기능에 예. 그 전두엽 쪽에 조금 이제 이상이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의사 결정 능력이라든가 행동에 대한 계획을 정확히 못하게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단지 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이 사람이 평상시에 상당히 그 게으르고 아동이라든가 가정에 상당히 그 나태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못 치워서 이제 그런 것인지 뭐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사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칠곡 그 아동 치사 사건이라든가 네. 그 사건을 또 떠올리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그 5월 초에 이 가정에 대해서 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방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담원이 이제 이곳에 이제 가서 이 아이가 언제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의하면 그 이 어머니로 추정되는 이 모 여인이 나타나지도 않았던 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상당 부분 그 아동 방임의 형태가 이미 이 사건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네. 과거에도 이렇게 여성 혼자서 남성들을 둘씩이나 이렇게 네. 살해하고 유기한 뭐 그런 네.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요? 아, 그렇죠. 예. 최근에 예. 그 이제 30대 여성이었는데 예. 그 50대 남성을 모텔 안에서 살해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사체를 사실은 또 훼손을 했습니다. 사체를 이렇게 소위 그 토막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서 혼자서 그 사체 일부는 이제 여행용 가방 속에 이렇게 나누어서 넣은 네. 다음에 인천에 가서 버리고 이제 파주에 가서 버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 우리가 깜짝 놀랐었는데 여성 혼자도 사실 이와 같은 행위가 가능했었던 그 같은 최근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남편은 자연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 다 살해한다든가 그거 참 상상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공범의 가능성이 계속 대두가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분이 그 여러 가지 그 외국 남성과의 뭐 사회적 교류가 있었고 그래서 뭐 치정 관계에 입각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네. 도와주는 형태, 일정한 기능을 분배하는 형태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이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둬서, 이 수사를 해야,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요?
네, 먼저 그 이 사망 시간의 뭐 추정 같은 것을 예. 이 사체의 이 상태에 근거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지금 살해 방법이 상당히 좀 독특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제 질식사의 모습 같습니다. 예. 그 사체한 것은 그 스카프로 그 목을 이렇게 둘러매는 형태의 이른바 교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사체 하나는 얼굴에 예. 그 비닐팩이 이렇게 찢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 질식사의 형태인데 물론 다 이제 질식사인데 과연 이제 그 어떠한 사체 어떠한 살해 방법이었는지 예. 그리고 과연 구체적인 살해 동기는 이제 무엇이었는지 예. 그리고 더불어서 그 이 아동 학대 관련 부분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혼자 남게 되는 이 8살짜리 남자아이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여성은 구속이 되고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에 대한 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그 8세로 추정돼서 사실 예. 초등학교에 벌써 입학을 했어야 되는데 예. 아동 방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현재 그 2년째 뭐 취학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 같아요. 아, 예. 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는 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아이를 그 우리 사회가 그 정상인으로 보듬어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범죄 심리 전문가이셔서 연결을 했는데요. 수사는 좀 더 진행이 돼 봐야 되겠네요. 사체가 아직은 뭐 검식이 이제 사체에서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거기에서 이제 단서가 될 만한 걸 더 발견을 해서 또 용의자를 추궁하고 해야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는데요. 아이가 네. 사건 현장을 직접 봤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추측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망한 시점부터 이 아이가 그곳에 그대로 뭐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뭐 네. 크다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심하게 울었고 예. 또 그 아이가 혼자 누워진 상태에서 사실은 이제 잘 먹지도 못하는 뭐 그런 상태였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정신적 트라우마 상태가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이 정신적 치유에 관한 것도 함께 지금 꼭 병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범죄심리 전문가이시죠. 건국대학교 이웅혁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자기 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 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 앤 닥터. 네,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0102님께서는 군사병 가혹행위는 지휘 책임자 모두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1133번님께서는 이런 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 형량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은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우리 주위엔 에너지 고수들이 참 많습니다. 집안 조명을 LED로 바꾸는 빛나는 고수. 여름철 실내 적정 온도 26도를 지키는 건강의 고수. 냉방할 땐 문을 꼭 닫는 센스 있는 고수. 오후 2시에서 5시 피크 시간 동안 전기 사용을 자제하는 지키는 고수. 가정에서 사무실, 상점, 사업장까지 에너지 고수가 많은 대한민국이 진짜 에너지 강국입니다. 당신은 어떤 고수인가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오늘 질문에 대해서 6835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47세 두 아이 아버지입니다. 군대 가혹행위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칩니다. 자기 자식이 그런 행위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그냥 강하게 적어주셨습니다.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체육과 함께하는 타임머신, 오늘은 1984년으로 떠나가 보겠습니다. 1984년 9월 20일 YTN 뉴스 앵커 최욱입니다. 최근 서울시내 어른들, 어린이들 사이에 꼬리가 9개 달린 이것이 할머니로 둔갑, 거리를 다니며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는 맹랑한 헛소문이 나돌아 일부 어린이들이 해진 후에는 밖에 나가는 것을 삼가는 현상까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문은 신문과 방송에도 보도가 됐다. 이어는 서울 대공원에서 탈출한 것이라는 등의 말까지 함께 퍼져 어린이들은 물론 이를 전해들은 어른들까지 각 언론사로 확인 전화를 하는 등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최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 꼬리가 9개 달린 이 귀신의 이름을 맞히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를 드릴 테니까요.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드라큘라, 2번 몽달 귀신, 3번 구미호, 4번 강씨. 정답을 하시면요, 유료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전시회 20세기 위대한 화가들 르누아르에서 데미안 허스트카지의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8월 13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고요. 한 분당 두 장씩 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이죠. 이쁜이 꽃분이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새 안녕하십니까? 날씨 정말 날씨 덥죠? 아, 네. 너무나 덥습니다. 너무 더운데. 예. 그래서 오늘은 납양 특집입니까? 예, 오늘 좀 시원하게 납양 네. 특집을 한번 가봅니다. 서늘해집니다. 예, 네. 무섭습니다. 오늘 퀴즈. 네.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입니다.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꼬리가 9개에 달린 이 귀신의 이름을 맞히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귀신들, 보기 네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명한 귀신들 다 나오네요. 다 나옵니다. 네. 1번 드라큘라. 네. 2번 몽달 귀신. 네. 3번 구미호. 네. 4번 강씨. 자, 이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정답을 하시면요, 유료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맞히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10분께요, 전시회 20세기 위대한 화가들 르누아르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의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네. 전당에서 합니다. 8월 13일에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3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신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예. 귀신 중에도 유명한 귀신이고 안 유명한 귀신. 아,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귀신입니다. 아, 여름이면 드라마 주인공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혹시 우리 변호사님은 이 귀신 본 적 있습니까?
귀신이요? 예. 맨날 봐요. 매일 보니까. 거짓말이고요. 근데 최욱 씨는 도대체 어떤 귀신을 제일 무서워합니까? 아, 저는 사실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귀신보다는 가난이 더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난 귀신? 아, 가난이 너무 무서워요. 예. 아, 그런데 네. 오늘의 정답인 이 귀신은요. 네.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인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 해서 제가 요즘 많이 외롭거든요. 네. 밤에 좀 만나고 네. 싶습니다. 최욱 씨는 아주 미인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미인 귀신까지 좋아하시는군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여름이니까 공포 영화도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귀신 역을 맡아서 스타덤에 오른 여배우들 많죠? 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두환 가로 이제 시집을 갔죠. 탤런트 박상아 씨. 네. 그리고 송유나, 고소영. 박민영 씨 이분들이 이제 귀신 역을 맡아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들 죄다 예쁩니다. 네. 네. 귀신 스타들이신가요? 아, 귀신의 스타입니다. 네. 네. 이 귀신들은 이 동물이 변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 여우가요. 여우가. 천년을 묵으면 오늘의 정답은 이 귀신이 된다는 전설이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남자를 그 잘 홀리는 요염한 여자를 비유할 때 쓰는 말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화 선물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문화 선물은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리는 20세기 위대한 화가들입니다. 네. 이번 전시는 근현대 미술계 대표 작가 53명 그리고 104점의 오리지널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전시입니다. 네. 르누아르 그리고 피카소, 샤갈 등 한 자리에서 만나보기 힘든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그냥 감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네. 많은 분들 도전하십시오. 그렇군요. 아주 유식한 아주 전시회네요. 네. 네. 그런데 귀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네. 네. 오늘 퀴즈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퀴즈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입니다.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이 귀신의 이름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꼬리가 아홉 개. 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드라큘라. 드라큘라. 2번 몽달귀신. 몽달귀신. 3번 구미호. 구미호. 4번 강씨. 강씨. 정답을 하시면 유료문자 우물정 0945번 또는 YTN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10분을 선정해서요. 전시 20세기 위대한 화가들 르누아르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의 관람권을 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8월 13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 분한테 몇 장 주시죠? 두 장을 제가 2장을 드려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문제들 다들 마치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저 기왕에 힌트 하나는 주셔야죠. 네. 힌트. 대한민국에 네. 이제 귀신을 본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이제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가 막강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 왜 귀신 얘기하는데 해병대가 나옵니까? 그래서 네.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네. 귀신은 예쁘다고 하니까요. 네. 제 구미에 좀 맞는 귀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최우 씨의 구미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마친 시간까지 정답자 발표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퀴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쁘니 꽃분이 최욱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월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척 더우셨죠? 네, 서울에 올해 첫 폭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태풍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폭염에 태풍까지 이번 여름 날씨 한번 참 고약한데요. 찜통 더위와 태풍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K-웨더 이 박선우 예보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더웠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네. 도대체 얼마나 더웠습니까? 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4.7도까지 올랐고 34.7도 예, 인천 네. 34.2도 수원 34도 동두천은 35.9도까지 오르는 등 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 현재 서울을 포함한 경기 북부에는 폭염 경보가 그 밖에 대부분 내륙 지역으로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는데요. 예. 예,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아주 따뜻한 기류를 우리나라 쪽으로 위로 올리고 있고 중부지방에서는 구름량도 적어서 강한 일사가 더해져서 고온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태풍 올라
올라오는 거하고 관련이 있군요, 이 무더위가.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뜨거운데 이 찜통대기가 언제까지 갈 건지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네, 현재 이런 폭염 현상은 우선 내일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내일까지,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 예. 남부지방은 이제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점차 흐려지고 내일 이른 시간에 비가 시작이 되면서 네. 뭐 이런 폭염 현상이 좀 해소가 되겠지만 예. 서울을 포함한 이런 중부지방은 내일 늦은 밤이나 되어야 비가 올 것으로 보여서 예. 내일까지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아, 이후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긴 시간 비가 이어지면서 폭염 현상이 주춤을 하겠고요. 아, 하지만 다음 주 중반부터 8월 상순까지 다시 강한 일사이에서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주 더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맞습니다. 네. 자, 태풍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태풍이 어떻게 된 태풍인가요? 네, 현재 12호 태풍 나크리가 서귀포 네. 남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네. 시속 21km의 속도로 북북 서진하고 있는데요. 네. 이 태풍은 내일 오후에는 서귀포 서남서쪽 약 180km 부근 해상에 위치를 하겠고 일요일 오후에는 목포 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도 계속해서 서해 중부 해상을 따라 북상한 태풍이 월요일 오후에는 충남 서산 서남서쪽 약 160km 부근 해상, 화요일 오후에는 경기만 서쪽에서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제주도에 내리는 비가 내일은 남부지방, 모레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 중부지방을 강타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번 태풍은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겠고요. 서해 예. 중부 쪽을 북상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서해상으로 북상을 하면서 이제 태풍 위험 반응에 든 우리나라는 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바람이 불고 예. 좀 다소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의 강한 태풍인지를 예측할 수 있죠? 네, 사실 12호 태풍 나크리는 강한 태풍은 아닙니다. 예. 예, 현재 뭐 강도는 중급에 크기는 중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나 이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 북상을 하면서 태풍의 위험 반응이 동쪽에 우리나라가 놓이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태풍은 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세력이 막혀가지고 네. 서해상에서 좀 오랜 시간 머물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비의 양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특히 제주도와 호남 지방으로 아주 많은 비가 서해안과 수도권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대비를 단단히 해야 되겠네요. 네, 이번 주말 동안 태풍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동안에 태풍이 왔지만 이제 대개 이제 스쳐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금년 들어서는 제일 영향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태풍 너구리의 경우는 우리나라 뭐 부근까지 올라오진 못했고 일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예. 예, 마트모의 경우도 중국 대륙으로 들어가면서 일찌감치 뭐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질되면서 네. 뭐 일부 중국부 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네. 이번 태풍은 뭐 서해 중부 해상을 따라오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저 기상 예보에 신경을 좀 바짝 쓰셔야 되겠네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럴 때는 아무래도 주말하고 지금 여름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태풍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네. 지금 뭐 해안가에 낚시나 계곡에 놀러 가신 분들 많을 텐데 네. 태풍은 강한 바람뿐만 아니라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네, 네. 예,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낚시하시는 분들, 산에 가신 분들. 기상 정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농사하고 관련지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왜냐하면 올해는 이 장마가 많은 장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가뭄까지. 네, 그렇습니다. 올여름 이 장마 기간은 제주도가 42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한 28일로서 네. 제주도는 평년보다 길었지만 내륙 지역은 평년보다 짧았습니다. 네. 기간이 짧은 가운데서도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 형태를 보이면서 비의 양도 굉장히 적었는데요. 네. 장마 기간 동안 평균 강수량이 남부가 348.6mm, 중부는 약 366.4mm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나 올해는 남부에 내린 비가 145.9mm, 중부지방은 145.4mm로 평년에 비해
비해서 한 4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예. 제주도만 평년보다 조금 많은 비가 왔을 뿐인데요. 이 수치는 1974년 이후 최소 5위 내지 4위 정도의 적은 값으로서 이례적인 여름 가뭄 현상까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요즘 말이죠. 이 기상 상황이 좀 실례 말씀이지만 좀 요상하다고 할까. 그 전례 비추어서 좀 특이한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상 문제 전문가이신데요.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2000년도 들어서부터 우리나라 예. 기후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봄과 가을이 짧아지는 대신에 여름이 길어지는가 하면 봄부터 발생하는 이른 폭염 현상 또는 여름에 국지성 폭우 등이 잦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런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가 주범입니다.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대기의 온도도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여름철의 경우는 중위도 지역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성질에 열대성 기후에서나 볼 수 있는 기상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 여름철에는 이례적인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었고 예. 한 지역에서는 국지성 폭우가 내릴 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오히려 또 폭염이 발생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기상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계속해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이상 기상 현상이 더 잦아질 것으로 저희 KU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구 온난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인류가 이 대단한 이 결심을 하지 않으면 이 고쳐나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각국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저희가 뭐 이제 이산화탄소량을 줄이는 등 뭐 네. 대중교통 이용을 뭐 쉽게는 먼저 실천을 하는 것 이런 네. 것들도 하나의 한 가지 요인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만 해서 되나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해야죠. 네,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K-웨더의 박선우 예보 팀장이었습니다. 반도의보라 김윤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9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네. 오늘 타임머신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의 전통 귀신. 꼬리가 아홉 개 달린 이 귀신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하는 퀴즈였습니다. 보기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드라큘라, 2번 몽달 귀신, 3번 구미호, 4번 강시.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0588번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예쁜 여자들이 연기했지만 그래도 어릴 땐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어서 아직도 많이 무서운 귀신이에요. 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고요. 5680님께서는 이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제주 넘을 때마다 모습을 바꾸는 동물이죠. 제주 넘을 때마다 모습을 바꾸는 동물이죠. 어떤 귀신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답을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맞추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상품을 드리겠는데요. 전시회 20세기 위대한 화가들, 르누아르에서 데미안 허스트까지 이 관람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8월 13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는 관람권입니다. 군대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와 인권침해 어떻게 처벌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3330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훈 교육을 철저히 외부 전문 강사로 실시하고 중대장, 소대장의 책임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정원 교육을 철저히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은 예스 게시판에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무료입니다.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 3부에서 뵙겠습니다.